자, 예, 캐세요. 예. 여기는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에, 여기가 무슨 농원이라 하셨죠? 충강농원이요. 충강농원, 예, 개인 소유주입니다. 여기서 오늘 지금 보시는 대로 이제 맹문동을 일단 캐고요. 바로 옆에 있는 이게 오갈피 나무입니다. 자, 오갈피 나무의 뿌리를 좀 채취하려고 합니다. 먼저 맹문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됐습니까, 선생님? 맹문동이요? 예. 글쎄, 이 정도면은 최하로도 5년 이상 됐죠? 아니, 주인이 정확히 모르시나요? 아유, 주인이 되고 관심도 없대요. 네, 관심 없는 주인이시네. 이거 일부러 심으신 거 아니죠? 맹문동. 이거요, 맨 처음에 심었는데. 네. 이거 저기, 새가, 저기, 씨 물어 다니고 그러면 이게 자꾸 번집니다. 그 번진 거죠? 지금 네. 일부러 이 위치에 심은 건 아니고. 네. 지금 캐는 거는 일부러 캐는 거예요. 아, 그렇죠. 자, 제 요청에 의해서 맹문동을 하나 캐 주시기로 했는데,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맹문동 뿌리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얼마나 지금 맹문동 뿌리가 실한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땅이 좋아서 금방 캐질 것 같은데요? 지금 보기에는 맹문동 뿌리가, 알 뿌리가 잘 안 보이는 것 같죠? 오갈피 뿌리하고 같이 엉켜가지고. 예. 여기 사모님, 맹문동 어디에 쓰이는지 아세요? 어디에 좋은지. 진액, 진액, 그걸 뭐라 그러지? 기력 회복? 네. 예. 그다음에 이 정도 어담? 뭐 이 정도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인데 지금 네. 약초를 배우셨다는 분들이 저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아, 야, 뿌리가 있네요. 알 뿌리. 자. 깊게 깨요? 예. 지금 알 뿌리가 이제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제 맹문동은 일단은 몸에 이제 체액을 공급하는 주요 약재이죠. 체액을 공급하는 거. 그래서 이 체액이 부족해졌을 때 어느 곳에나 쓸 수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게 이제 기관지 쪽인데, 기관지가 건조해져서 마른 기침이 난다든지 그런 경우에 건성 기침이라고 그러죠. 이런 경우에 맹문동을 가장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거고, 또 당뇨병 걸린 분들도, 사실 맹문동 자체가 당뇨병에 효과가 있어요. 혈당을 내리는 효과. 오, 자, 뿌리가 나왔습니다. 이야, 땅콩 같이 생겼지 않아요? 네, 좋습니다. 여기 혹시 칼 있나요? 예. 이거 한번 쪼개보게요. 자, 맹문동 뿌리를 여러분들 한번 구경하시고요. 일단 제가 맹문동이 기관지 쪽이 좋다고 그랬고, 또 어디에 좋다고 그랬죠? 당뇨병. 혈당을 내리는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당뇨병 환자들이 항상 이제 고생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갈증인데, 그 갈증을 먹게 하는 데에 이 맹문동이 굉장히 효과적이죠. 그리고 우리 몸에는 체액이 부족하면은 신진대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체액 부족으로 인해서 피로감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맹문동이 효과가 있고, 뭐 또 다른 경우 뭐가 있을까요? 열매도 하나 있다. 아, 맹문동 열매. 예. 까만색 열매. 이거 보신 분들은 뭐 금방 알아볼 테고. 예. 제가 지금 온고를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서 말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해해 주시고요. 자, 맹문동 그 알뿌리를 약으로 씁니다. 자, 알뿌리를 이 세로로 쭉 한번 갈라줘 보시겠어요? 안에 있는 그 심을 좀 보기 위해서 그걸로 하시게요. 어유, 괜찮네요. 예. 자, 보세요. 아유, 잘 자르셨네. 예, 이 심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맹문동 알뿌리를 관통하는 이 심을 제거하고 약으로 쓰는 게 원칙입니다. 예. 그래서 농가에서도 이 심을 제거하는데 좀
이게 다 손으로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좀 힘든 작업이긴 합니다. 자,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도 이 심을 제거하고 약으로 사용해야 된다. 말려가지고 이제 다려 드시면 됩니다. 생으로 드시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드셔도 되지만. 이게 뇌 건강에도 좋습니까? 뇌 건강? 네. 직접적이진 않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 이제 과정을 거쳐서 뇌 건강에도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좋아요. 예, 예. 자. 이 정도면 최하로 5년 이상 된 거네. 예. 왜냐면 이 정도 뿌리가 안 생기거든요, 이게. 아주 잘 키우셨네요. 그냥 방치하신 거겠지만 잘 키우셨습니다. 또 빈말이라도 그렇게 해주신 거 고맙습니다. 네네. 아, 저도 빈말인지 알면서 또 하이. 뭐든 손을 안 대야지 잘 돼.